31년 만에 성사된 프로야구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가 시작과 동시에 뜻밖의 변수를 만났습니다. 자, 삼성이 한 점 앞선 6회 초 경기를 중단하고 다음 날로 미루는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이 된 겁니다. 포스트 시즌을 통틀어서 경기 진행 중에 유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광주에서 박수주 기자입니다. 비로 인해 1시간 늦게 시작된 한국 시리즈 1차전. 우승 확률 72.5%가 걸린 첫 경기인 만큼 기아와 삼성은 리그 평균 자책점 1위 내일을 앞세웠고 다승왕 원태인으로 응수했습니다. 궂은 날씨 속에 두 선발 투수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며 5회까지 0의 균형을 이어갔습니다. 턱 수술 두 달 만에 복귀한 내일은 5회까지 66개 공을 뿌리며 삼진 6개를 잡아냈고 원태인도 5이닝 2피 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. 침묵을 깬 건 팀 홈런 1위 삼성이었습니다. 6회 초 선두타자 김원곤이 내일의 5구째 슬라이더를 오른쪽 담장 뒤로 넘기며 한국 시리즈 첫 득점을 신고했습니다. 홈런을 맞은 내일은 흔들린 듯 후속 타자 디아즈에게 볼넷을 내주고 결국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. 이어 강민호까지 교체 투수 장현식을 상대로 볼넷을 골라내며 무사 1, 2루로 또 한 번 득점 기회를 만든 삼성. 하지만 계속된 비로 경기는 돌연 중단됐습니다. 약 45분간 우천 상황을 지켜본 심판진은 결국 남은 경기를 다음 날로 미루는 서스펜디드 게임을 선언했습니다. 2차전 경기 전인 22일 오후 4시, 1차전 6회 초부터 남은 경기를 치르기로 한 겁니다. 한국 시리즈는 물론 가을 야구에서 경기가 중단된 채 미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2차전 예정일인 22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잡혀 있는 상황. 2차전이 우천 취소되면 일정은 하루씩 밀리게 됩니다.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